안 먹었어요. 뭐 엿도 안 팔리고 어떻게 사 먹어요 이랬지. 그러지 말고 국식나 한 그릇 드실래요? 딱 그래. 야 고맙잖아. 예 국산국을 먹읍시다. 그래서 이제 요 식당 가가지고 이모한테 내가 시켰지. 여자 두 분 저 혼자서 이제 세 그릇 시켰어. 이모 여기저기 국수 세 그릇만 딱 주세요. 딱 그만 하자마자 한 여자가 내 등짝을 빡 치더만 국수가 아니고 국시요 국시. 야 그것 때문에 30분을 내가 싸웠어. 아니 국수나 국시나 똑같이 뭘 그거 갖다가 사람을 등짝을 후렵에 유편해야 난리 났어.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야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시네. 그래서 전화를 딱 해서 스피커폰 있죠 스마트폰에 그걸 해서 나를 딱 바꿔줘. 딱 교수님이 전화를 받네. 교수님이 하필이면 시발 경상도 사람인데 여보세요. 교수님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국시가 맞습니까? 국수가 맞습니까? 그러니까 교수님 하시는 소리가 아 국시하고 국수는 조금 틀립니다. 내가 물어봤어. 아니 어떻게 틀려요? 그랬더니 아 국수는 봉지에 담아서 파는 걸 국수라 그러고 국시는 봉다리에 담아서 파는 걸 국시라 그럽니다. 근데 또 물어봤어. 아니 봉지하고 봉다리는 또 어떻게 틀려? 나 그랬더만 교수님 하시는 소리가 아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. 딱 그래. 그래서 얘는 또 물어봤어. 아니 가게하고 전방은 또 어떻게 틀려? 뭐 그랬더니 아 가게에는 아줌마가 있고 전방에는 아줌매가 있어요. 딱 그랬잖아. 그래서 그만 내가 또 물어봤네. 야 이 교수님 참 흥당하네. 그러면 아줌마하고 아줌매는 어떻게 틀립니까? 딱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소리가 아 아줌마는 아기를 낳고 아줌매는 얼라를 낳아요. 이렇게 박수 한 거 주네. 사투리가 재밌네 진짜로. 자 노래 한 곡 더 합시다. 노래 모두 하고 뒤에 계신 분들만 요 앞자리 10명만 딱 채워주면은 제가 주저없이 어저께 했던 제사쇼 그 다음에 한 번의 각시리쇼 바로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노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래에서 아, 노래 한 곡 해드렸으니까 아, 우리 젊은 분들 어르신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노래 중에서 그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. 세월아 청춘아 가지를 말아라. 이 씹어먹을 세월이 우리 엄마 아버님 다 데리고 가네. 우리 저희 엄마도 8년 전에 이 씹어먹을 세월이 데리고 갔잖아. 아이고 우리 엄마는 미련해. 자 조승사가자가 딱 보면 요즘에 가르쳐주잖아 이해라니까. 응? 60대에 응? 저승사자가 지금은 좀 바빠서 못 간다 하고 70대에 다 저승사자가 오면 아직도 요것이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하고 핑계를 대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오자마자 쫓아가 버렸어. 돌아가실 때 연세가 76세 지금 살아계시면 83, 84세 됐는데 엄마가 보고 싶고 막 그러네.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한 곡 멋있게 가겠습니다. 자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. 다시 한번 차렷 청래 세월아 청춘아 강민이 강민이 다시 한번 아 형 때문에 인사 또 해야 되잖아 씨. 배가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씨. 이 배가 나오니까요 딴 것들 안 불편해. 근데 소변 볼 때 내가 내 것이 안 보인다니까 보려고 자꾸 숙여도 이게 쏙쏙 들어가버리고 그래. 예전에는 나도 소실증이 묵직했는데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요것이 살로 자꾸 파고들어갑니다. 그래. 자 아무튼 인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배가 나와서 90도가 안 돼요. 나는 요것이 다 내. 그래서 어르신들이 야 그것이 싸가지 없다고 느낄까봐 90도 인사하는 방법을 내가 연구했네. 여러분 이제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하면 90도가 되겠지.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가자. 어제 이제 이 춤을 가르쳐달라고 5명이 찾아왔네. 쉬워. 상체는 가만히고 하체만 움직여 하체만. 세워라 어디 있느냐 내 정신 you
하지만 창피하니까 I'm not afraid to die.